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우등의 강석준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적파이와 행복지수, 자존감까지 올려주는 강석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그 전에 들은 분도 있겠지만은 풍수지리로 본 통일 대통령이 태어난 혈자리,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통일 대통령, 대성인이 나온 그 정도령이 나온 그 혈자리 풍수지리학으로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제가 왜 세계 지도를 그려놨냐면, 사실 세계 지도를 그려놓아야지 우리 대한민국 풍수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왜냐고요? 세계를 보면은 거기서 좁혀지는 어느 곳을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향하는 곳을 찾으면은 여러분이 풍수지리학으로 혈자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 볼까요? 제가 세계 지도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기서 빨간 표시는 뭐가 될까요? 빨간 삼각형은 세계 재단이죠? 피라미드입니다. 근데 제가 왜 세계 피라미드를 그려놨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늘과 통한 사람, 천문지리학, 그 다음에 풍수학, 토목공학, 뭐 이런 거에 통한 사람이 재단 건립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하늘이 낸 자리, 그 자리는 이런 하늘과 통한 사람이 진 그 재단을 보면 우리가 찾을 수 있다. 그 포즈를 정확하게 맞을 수 있다. 자, 여기에는 제가 종교 신앙자나 풍수 지리학이나 한문을 공부한 사람은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구상력과 통찰력, 연역법과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게 통찰력이든 풍수로 보는 눈이든 간에 누구나 찾을 수 있어요. 이 재단의 숫자를 보니까 여러분 여기 이집트의 피라미드만 여러분 생각하시죠? 이것은 나폴레옹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118개, 여기보다 더 많습니다. 어디가? 중원대륙이. 여긴 200개입니다. 이런 데는 작죠? 그 다음에 이 베트남과 인도차이나 반도에 한 2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20개도 많은 거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쪽에 있는 것보다 이쪽 청룡다리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봐요. 북미, 중미, 남미인데 여기는 다 합쳐도 뭐예요? 110개. 뭐 여기는 200개, 300개죠? 다 합쳐봤자 400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는 놀랍게도 북미, 중미, 남미에서 1700개 이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우리를 놀래키는 것은 뭐냐면 첨단 과학기기로 여기 마야 문명에 있는데 유적지를 살펴본 결과 거의 6만 점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발견하고 볼 수 있는 것 말고 첨단 과학기기를 활용해서 위성과 함께 이렇게 찾으니까 요 마야 문명권에서만 6만 점.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데 전체를 다 과학기기로 찾아보면 지금의 몇 배가 나올까요? 제가 장담합니다. 지금의 10배 이상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거, 표시된 것만 갖고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영국, 그리스, 노르웨이, 여기 이집트, 중원대륙, 인도차이나 반도, 북미, 중미, 남미에 흩어져 있는 이 피라미드의 공통점을 우리가 살펴보면 뭔가 퍼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공통점이 뭘까요? 첫째가 학자들이 공통점으로 내는 것이 전부 정북을 향해 있다. 오차가 별로 없다. 그러면은 정북은 뭐고 좌북은 뭘까요? 좌북은 우리 지구가 23.5도 이렇게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면 23.5도 정도에 정확하게 정북에는 뭐가 있을까요? 북극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 재단들이 북극성을 바라보고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방이 정확하다. 그렇다고 하면 천문지리에 능통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그 옛날에 몇천 년 전에 사방을 정확히 잴 수 있을까? 또 하나, 땅의 기운이 높은 데다 졌다. 지기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한간에 UFO를 쫓는 사람들이 이 지기를 통해서
UFO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띄울 때 에너지로 사용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계인이 만들었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럼 외계인은 누굴까요? 자, 그렇다고 하면 그 단서 중에서 첫째 나온 모든 재단이 정북을 향해 있다. 정북에는 뭐가 있다? 북극성이 있다. 북극성은 누구의 별이다? 동이주의 별이다. 천손의 별이다. 아니, 북극성이 왜 너네 별이냐? 여러분, 그러면은 세계적으로 개천절이 있는 날,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늘이 열린 날, 북극성 대신 북두칠성을 모시고 사는 우리 동이민족의 별입니다. 다 성인마다 별이 있다고 하죠. 예수의 별은 몇 번째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걸 계기로 한다고 하면은 눈에 보입니다. 뭐가요? 모든 재단들이 어디를 향해 있다? 이쪽을 향해 있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성경에 창세기가 있죠. 창세기를 뭐라고 합니까? 제네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네시스의 원뜻은 뭡니까? 라틴어로 오면 컨스텔레이션입니다. 그럼 컨스텔레이션은 뭐냐? 성이 별자리. 그러면 성이 별자리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북극성이 있다.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이 제네시스 창세기도 어디서 왔다? 여기서 왔다. 여기서 이렇게 갔다 이거야. 창세기가 우리의 창세기가 성경의 창세기보다 약 2700년 이상이 됐습니다. 태우복회와 여호와, 여기는 아담과 이브, 여호와가 여호와가 됐고, 그 다음에 밑에 얽혀서 뱀이 인류를 창조한다, 이것이 아담과 이브에는 중간자로 갔습니다. 뱀이 갔죠. 그 다음에 여호와가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후손과 군대와 제사를 지내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황토생 나는 진흙이 약 3000년 흘러서 창세기는 뭘로 갔습니까? 그냥 진흙으로.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태우복희와 여호와가 온우인데 아담과 이브도 온우입니다. 자, 그걸 보려고 지금 깊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갔는데, 그러면은 피라미드가 어디를 가리킨다? 동이민족. 그럼 동이민족은 여기죠. 자, 봐요. 영국에서도 노르웨이, 그리스, 이집트, 중원대륙, 여기 인도차이나 반도, 그 다음에 북미, 중미, 그 다음에 남미에서도 어디를 바라본다? 여기 동이족을 바라본다. 그러면은 통일 대통령, 세계 통일 대통령은 어디서 나온다? 이 피라미드 세 개의 재단을 보면은 동이족에서 나온다. 그래서 동방을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서에도 이게 나와 있죠? 자, 이것은 재단을 본 곳입니다. 세계 재단을. 공통점을 보니까 전부 동방을 향해 있더라. 뭐가? 모양새가. 이게 꿀꿀칸도 마찬가지입니다. 깃털 달린 큰 뱀. 그러면 우리 계륜과 같죠? 그게 북쪽 계단에 춘분과 추분 때 내려온다 이거야. 그래서 건너편 호수를 가면 비가 내린다 이런 뜻인데 북쪽입니다. 전부 북극성을 가리키고 있다.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여러분 풍수지리학상으로 봅시다. 봐요. 우리가 여기가 혈자리인데 여기 일본이 뭡니까? 내청룡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인도차이나 반도까지 뭐예요? 네베코예요. 그 다음에 외청룡은 크게 이렇게 아메리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베코는 여기 인도나 아프리카까지 가 있어요. 근데 왜 니네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냐? 이쪽 대서양과 태평양과 한번 보십시오. 대서양은 요 아프리카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퍼즐을 맞추면 이렇게 꽤 맞춥니다. 그리고 작아요. 그러나 지구에서 가장 큰 이 태평양을 보면 자궁이죠. 자궁에 요 방패막에 태 붙은 게 누굽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좌청룡 우베코가 정확하죠. 남주작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제주도에서 빠지는 걸 막으면서 필리핀 제도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호주가 크게 먹을 것이 남쪽에 엄청납니다. 남쪽이죠. 북한은 뭡니까? 이 러시아의 이 등성이, 몽골에서 이 등성이가 단단하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백호, 청룡, 남, 북,
정확히 돼 있죠? 거기 중심에 뭐가 있다? 대한민국이 있다. 이렇게만 봐도 또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은 통일 대통령, 세계 통일 대통령 혈자리는 어디 있다? 대한민국에 있다. 그런데 샴볼트 목사가 뭐라고 했어요?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서 나온다. 누가? 구세주가. 신기술을 갖고 나온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멀리 가면은 무학대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남조선이라고 했어요. 남조선의 뭐? 힘여봉일부. 힘여봉일부가 뭐의 약자입니까? 강자의 약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여러분 동의하시죠? 풍수지리를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여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니네가 중심이란 증거를 대봐라. 우리는 돌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가 왜 니네기에서 나왔느냐? 이 돌멩이 뭡니까? 고인돌입니다. 웃기죠? 영어로 말하는데 돌멩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디서 왔어요? 우리나라 어른들은 뭐라고 합니까? 돌멩이. 그러면 이를 빼면 돌멩이죠. 그럼 돌멩이란 영어 단어가 우리나라 말입니다. 언어도 태초에 우리말이었었다. 성경에 나오죠? 그 다음에 개천절이 있다 이거야. 그 다음에 환웅천왕이 단군에게 대대손손 넘겨준 뭐가 있다? 천부경이 있다. 그 다음에 21년 2월 20일 3시 33분에 낸 뭐가 있다? 천진언이 있다 이거야. 천진언 났을 때 우리나라 전체에 2월 달에 소방청에서 그랬습니다. 2월 달에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 큰 불이 난 것은 처음이다. 온 나라가 불바다가 됐습니다. 3일 동안. 근데 이게 이제는 세계로 퍼져가죠. 그때 천진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받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태극기가 있습니다. 태극마크가 있다 이거야. 태극마크가 우리나라에 있다.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알이랑 있다. 알이 뭡니까? 알입니다. 알. 알은 뭡니까? 신입니다. 신. 한 알림. 그럼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얼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한 얼림. 그게 이쪽 서방으로 가서 뭐가 됐습니까? 엘이 됐습니다. 엘. 엘. 이 엘이 뭡니까? 이것도 신입니다. 우리가 알이다 그러면 전라도에서는 엘이다 그래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래서 알이 이쪽에서는 엘로 갔다.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스라 엘. 신과 함께. 아리랑은 뭡니까? 아리 신이니까 랑. 누구랑이죠? 신과 함께. 똑같지 않습니까? 아리랑이나 이스라엘이나 엘브루즈 산맥 산이 부른다. 그렇죠? 알라스카. 아무튼 이게 우리나라에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거성문화 돌멘에서 시작해서 세계로 뻗어나갔다. 증거가 됐죠? 자, 그렇다면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혈자리가 어디서 나온다? 구세주? 대성인, 통일 대통령은 한국에서 나온다. 자,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한국에 어디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한국을 볼까요? 한국에 떡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남과 영남에서 충청도에서 모여서 한양으로 갔는데 지금은 한양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충이라는 데가 충청도죠? 충을 파자해 보십시오. 뭐가 됩니까? 중심입니다. 자, 지구의 혈자리 중심은 한반도인데 한반도의 중심은 충입니다. 충청도죠. 그러면 충은 파자하면 뭐가 됩니까? 중심. 지구의 중심이 된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충청도에 어디냐? 또 볼까요? 가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 가니까 우리 태극기 갖고 있다고 했죠? 수태극과 이 산태극이 정확히 있는 곳, 계룡사. 여기에서 전 국토를 이어놓은 산태극과 수태극이 있습니다. 근데 물태극은 왜 두 개냐? 여자가 구멍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이라고 합니다. 신도안과 진안에서 역수가 올라옵니다. 역수가 명당수라고 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진안에서 북쪽으로 올라서 대청호수를 지나서 신도안에서 온 물과 만납니다. 세종, 공주, 부여, 군산 서쪽으로 빠져버리는 수태극. 여기를 을이라고 합니다.
부라고 해요. 왜 부라고 합니까? 이 물이 지나는 곳에는 농토가 있죠. 논밭이 있죠. 그 다음에 목축업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먹을 거. 젖과 꿀이 흐른다 이거야. 먹을 거가 나오니까 부입니다. 부유하다. 그 다음에 여자입니다. 왜? 여자잖아요. 을이잖아요. 그래서 봉, 봉으로 씁니다. 봉황새로 씁니다. 여자고 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룡, 대둔, 덕유, 송리, 소백, 태백, 동쪽으로 흐르는 용맥. 용맥이라고 하죠. 여기는 남자, 궁이라고 합니다. 궁, 을.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해요. 왜? 어질인. 뭡니까? 임금, 남자는 어질다. 이런 뜻입니다. 남자죠. 구. 남자는 아홉 개가 있다. 이게 용맥입니다. 그래서 궁, 을, 지간, 임부, 지간, 남녀, 지간, 구십, 지간. 또 뭐라고 해요? 산수, 지간. 그 다음에 갑을이라고도 합니다. 궁, 을 그래도 되고 갑을 그래도 됩니다. 거기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이 태극에 중자가 있습니다. 이 대전은 뭐냐면 이 신도안과 진안에서 올라온 수태극이 만나는 그런 곳이라 여기는 뭐냐면 여자가 두 구멍이 만나는 곳은 뭡니까? 배죠. 그래서 뭐를 줘요? 젖을 줍니다. 그럼 여기는 밭입니다. 그래서 물가에 청학포 한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용맥과 이 수맥이 만나는 그곳에 청학포 한 자리가 있습니다. 왜요? 남녀 합궁이다 이거야. 천지 합덕이다. 이 자리가 중자리다. 그럼 이 중자리는 어디냐? 여기 뜯어볼까요? 여기 봅시다. 세 개 피라미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각뿔로 되어 있죠? 그럼 제단을 봅시다. 우리가 금강다리 건너가기 전에 나성, 금강다리 건너가서 감성, 대전에 유성, 논산에 노성이 있습니다. 요 사각뿔의 중심은 여기입니다. 중박. 중박은 뭡니까? 사방팔방의 중심은 중방이다. 오방의 중심도 중방이다. 그러면서 중뱅이라고 합니다. 중뱅은 뭡니까? 우주 빅뱅의 중심이다.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무극과 태극이 만나는 곳,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유와 무가 만나는 곳, 그것이 중방입니다. 하늘 아래 첫 동네. 그러면 여기가 세계 재단이 표시한 곳입니다. 이것도. 자, 여기서 더 가볼까요? 가보니까, 가까이 가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거기 중방에 가까이 가니까, 가다 보니까 축산리가 있어요. 축산은 뭡니까? 소. 뿔이죠, 뿔. 우리나라 염제신농, 응? 선조도 뿔이고, 추천왕도 뿔이고, 우리나라 전사들, 고구려 병사들, 장군들, 이 투구에 보면 뿔이 있죠? 사무라이도 뿔이 있죠? 이 뿔이 뭡니까? 그게 바로 축산입니다. 뭐예요? 소뿔, 염제신농의 뿔. 그걸 표시하는 것입니다. 치우천왕의. 그 다음에 삼태봉은 뭡니까? 세 개가 있죠? 그럼 오리온 별자리예요. 오리온 별자리는 뭡니까? 삼형제죠? 이거예요. 삼형제. 그러니까 왕입니다. 그럼 대청수가 드러났죠? 1975년도에. 대청수는 물이죠? 자궁이죠? 그럼 여자죠? 여자예요. 이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정말 놀라웠죠? 여러분 지도를 끌어다 보세요. 어? 그러면서 여기 보십시오. 계룡과 여기 대청이 뭐예요? 청룡이 받드는 곳이다. 거기가. 그러니까 계룡과 청룡. 계룡은 뭡니까? 용중에 벼슬을 했다. 그럼 천왕이죠. 청룡은 뭡니까? 이건 맑을 청자입니다. 풀 청자 아니에요. 그러면 청룡, 백룡, 흑룡, 황룡의 대장이다. 똑같습니다. 이 중방에서 그 통일 대통령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이 혈자리가. 자, 가까이 가니까 여러분 증명이 되죠? 이래서 축산, 삼태봉, 대청수가 이렇게 이어지니까 이성씨가 나온다. 이거 이성씨. 자, 그 다음에 여기 중방으로 바짝 가봅시다. 중방 들어가는 길이 이래요. 여자 지리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람잿고개가 뚫렸습니다. 이번에. 여기 들어가면 청학포란 자리인데 삼태봉이 있어요. 클 태자가 아니라 탯줄 태자입니다. 자, 탯줄이 있는데 여기에 길이 났는데 삼거리, 그 다음에 삼거리, 삼거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삼삼은 구, 그 다음에 삼태봉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10입니다. 이 중방은 13의 자리예요. 청학포란 자리고 중뱅입니다. 우주 빅뱅의 중심, 우주 질서를 다시 잡을 빅뱅의 중심, 중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면 금병산 자락의 삼태봉입니다. 금병산은 뭡니까? 오색으로 물들여서 금박을 입혀서 비단으로 만든 병풍. 그럼 이렇게 귀하게 만든 병풍이 뭐를 가렸을까요? 병과 바람재의 쉼터, 풍이 감춘 곳이 이 삼태봉입니다. 그 밑에 중방입니다. 거기서 누가 나온다? 풍수지리학상으로 본 통일 대통령, 대성인의 혈자리가 여기다. 여러분, 이것을 증산 선생님이 써놓은 그 글씨를 비교하면 대번 여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그렸죠? 어?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삼태봉이고 이게 금병산입니다. 여기가 눈이에요. 거기 누구 자리일까요? 저희 아버님 자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와보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그래도 안 보여요? 인정하고 싶지 않죠? 왜? 본인이 그렇게 풀지 않았으니까. 많은 종교인들과 입산 수도한 분들, 영적세계에 있는 분들 이렇게 따라와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인정하기는 싫죠? 자존심이 상하죠? 하지만 인정할 건 해야 됩니다. 자, 오늘 풍수지리학으로 퍼즐을 맞춰보니까 통일 대통령이 나올 혈자리 보였습니까?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